야, 이 자식들아, 니들은 선배 보면 인사도 못해? 어? 옆구리 찔러서 절밖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란 말해, 자식들아. 어? 오늘 이 무대는 니들이 카메라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어. 카메라를 씹어 삼킬 듯이 째려보란 말이야. 내 말 알겠어? 네. 왔냐? 최영이는? 메이크업 받고 있어. 강 사장은 안 온 거야? 올 거야. 야, 근데 얘네들 이거 잘하려나 모르겠다. 어? 난 차라리 퍼플 시스타즈 걔네를 세우는 게 낫겠다 싶은데. 정구야, 넌 아직도 못 믿냐? 얘들은 어? 내 딴따라 인생 30년의 노하우로 만들 비장의 히든 카드야. 이제 얘네들 방송 딱 터면 대한민국이 완전 뒤집어질 거야. 두고 봐. 어허야, 채영아. 오셨어요? 이야. 야, 역시 유채영이다, 야. 이거다, 이거. 아, 떨려 죽겠어요. 야, 무슨 철아의 유채영이가 웬 엄살이야, 엄살이. 야, 역시 칼라 텔레비전이라서 그런지 의상이 진짜 화려하다, 야! 방송 들어갑니다. 샤니 보이즈, 네, 준비해주세요. 자, 오늘 잘 보는 거야. 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가자! 잘해! 어? 네. 잘해! 아, 쟤네들 아닌데, 진짜. 네, 역사적인 칼라 텔레비전 오픈쇼에 첫 무대를 장식할 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개성 있는 마스크와 환상적인 하모니를 자랑하는 신인이죠.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. 샤니 보이스. 넌 어떻게 아는 거야? 동철 아저씨한테 들었어요. 오늘 유채영 언니도 나온대요. 어, 그래? 아이고, 아이고 그냥 칼라를 보니까 정신이 나없네. 회장님 안 그러세요? 나는 일본서 칼라를 받아서 그런 몫입니다. 아, 예. 쟤들 내보내려고
우릴 깐 거야? 금깨요. 생긴 거 없고 삐쩍말은 멸치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. 수봉 씨가 훨씬 잘생겼구만. 노래도 지혜 씨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